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벌써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인해서 양천구 대입학원에 다니던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수능을 앞둔 학원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입시 학원들이 모여있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의 한 학원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어떤지 물어봤는데요. 네,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모든 학생들이. 겉으로는 편하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문드러지죠. 수능을 코앞에 두고 수험생 확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능 시험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분분한 상황인데요. 확산될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저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더 커지기 전에? 네네. 아. 네. 그냥 미룰 수 있으면 미루는 게 좋지 않을까.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게 지각도 됐으니까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최대한 조심하고 해가지고 지금 일단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더 미루면은 미룰수록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수능 시험장에는 코로나19 감염을 대비해서 비말 차단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됐는데요. 가림막은 감독관이 수험생을 볼 수 있는 높이의 반투명한 아크릴로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수능이 치러지는 시험장들도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다른 학생들과 분리를 해서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찾아간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경복고등학교에서도 시험장을 따로 분리해서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요. 확진자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로, 격리자인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으로 분리돼서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일반 수험생과 유증상자는 각각의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수능날 아침 지각한 수험생들을 도와주는 고마운 소방관들. 올해는 수능 시험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12월 3일 대입 수학 능력 시험에 대비해 자가격리 수험 전원에 대한 이송 준비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이송 지원을 위해 119 수능 대비 특별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올해 이송 대상에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물론이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에 있는 수험생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시험 치르기를 바라겠습니다.